아니 왜 같은 길 계속 걷는 것 같지나? 그러니까 이거 저희, 거 아니에요? 저희 거기잖아 처음 시작할 때 그 내 핵이구나 야 조난 신고하죠? 잠깐만 이거 아까 본 거잖아 야 아까 본 거잖아 야 아까 본 거 맞자 저희 조난 당한 거 아니에요? 아니 걔 진짜 험하다 괜찮아 진짜 조난 당했다 조난이다 이거 어? 뭐야 여기 밑에 발 조심해 여기 떨어지면 끝이다 형 사방 둘러봐 나갈 길이 없어 나 방금 이상한 거 들은 거 같은데 어, 맞나 보다 누가 오는데? 와 너무 애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와, 엄청 화려하게 입고 왔네. 아, 어딘 줄 알고 이렇게 힘을 주고 왔어. 아유, 신발도 막 꽝 찬란하고 무슨 뭐 예쁜 옷 좀 잘 찍어주세요. 마지막에 오늘 캠핑이라고 얘기 들었죠. 네. 아 근데 캠핑장 가야 되는데 가는 길이에요. 네, 캠핑장에서 안 만났죠? 지금 여기가 산속이잖아요. 백두대간 트레일 시범 구간, 임재 지점이랄까요? 트레킹을 하는 곳인데 지난번에 우리 했었던 걸어서 라면 속으로 그때가 도심 편이었다면 이번에는 자연 편. 날씨도 좋고 와 산길이네, 진짜? 짱이다, 여기. 이야. 우와. 그때는 우리 한 20km 걸었거든? 근데 오늘은 한 10km? 그때 반밖에 안 돼. 그럼 옷 갈아입고 나올까요? 옷 갈아입고 오세요. 오프닝을 위해서 이거. 오프닝 영상. 라면이 먹고 싶을 땐 락돌! 근 10년간 이렇게 평범하게 옷 입어본 적 처음인 것 같아요. 지금도 예뻐. 지금 몸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평범하게 입으면 힘들어져, 몸이? 네. 준비됐나요? 네. 우리 이제 출발하면 돼요? 네. 네 갑시다. 네. 네. 와. 어? 사람 다리다. 아, 여기는 인테리어가 돼 있네. 와. 누가 봐도 작가 다리다, 작가 다리. 오브제가 하나 있네. 오브제가 있구나. 시작부터 고산이네. 이제 되냐? 왜 다들 안 가세요? 또 버려지는구나. 너무 익숙한데 그림이? I'm still alive. 우와! 야, 사극 드라마에 나올 법한 그런 느낌이랄까? 오늘 시원해요. 딱 색깔이 갈색, 초록색, 하늘색밖에 없어. 와, 구름이 너무 깨끗하다. 풀냄새. 와, 좋은데? 갑자기 잔잔해지니까 계곡 소리 저기 있네 계곡 가고 싶다 와 난 왜 계곡만 보면 막 빠져들고 싶지? 너무 좋아 이 초록색깔 향을 뭐라 그러죠? 초록색깔 푸른 향을 나 알아 나 알아 나 알아 되게 네 글자 많이 들어 되게 많이 이니스프리? 아니야 뭐였더라? 이니스프리 브랜드 그러니까 초록색깔 그런 향 하여튼 피스타치오? 피스타치오! 맞아. 일단 미안한데 피스타치오 아니야. 피스타치오야! 피스타치오야! 아니 그거는 아이스크림이고. 그러니까. 저 엄청 비웃으셨겠지? 엄청. 야 피스타치오 뭐라? 이미 댓글 나오고 계시지? 이미 이니스프리? 이거 초분 딱 이렇게 걸어두시고. 우리는 무식하지 않아. 갑자기 안 나올 뿐이지. 그러니까 그래. 모르진 않아. 맞아. 피톤치드 향. 그래. 피톤치드 향이 이렇게 싹 퍼지네. 오늘 우리가 박수 쳐주실 때 감독님 이분이시다. 우와, 진짜 리스펙이네. 와, 나 못하겠는데 이거 무서워서. 낱개들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예, 많은 분들이 고생하셔서 그러니까 한 회가 어렵게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장면을 보고 계신다면 박수 세 번 크게 쳐주셔서 15야 인스타에다가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박수 세 번 시작! 아, 웃지만 마시고 박수 치시라고요. 진짜 치시라고요. 자, 하나, 둘, 셋!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진짜 이따가 물어보고 싶었는데 저희 얼마 남았어요? 나 이제 안 물어볼라 했는데
나 좀 참을라 했는데. 지금 한 1.5km 왔나? 1.5km야? 10번 하면 되는구나. 8.5km 나왔구나. 우와. 야. 이게. 우와, 우와. 산길이네, 진짜. 짱이다, 여기. 어? 우와. 우와. 어? 우와. 야. 우와. 이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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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깨끗하다. 이야. 우와. 어떻게 가요? 여기서 도대체 어떻게 가면 좋을까? 배만 들어요? 보면 알겠지만 이 길이 계곡 트레킹 길이야. 요 안으로 이제 계곡을 따라서 내려가는 거야. 우와, 진짜요? 잠깐만요. 저 인지 무조화가 살짝 에헤. 나가지고 옆쪽으로 길이 있어. 근데 가끔 길이 끊어져. 그럼 다시 계곡으로 들어와야 돼. 우리 이제 이대로 그냥 들어가면 돼. 가면 돼. 진짜요? 아니요. 감독님 아니요 아니요. 감독님 감독님. 감독님. 아 차가. 진짜예요? 와. 나 들어온 거 봐봐. 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가는 거야 이제 따라서 가는 거야. 그래요? 오케이 가자. 아 차가. 아 차가. 아 차가. 아 차가. 아 너무 차가운데? 아. 여러분 여기는 아까도 말했지만 하루에도 몇천 명씩 찾는 진짜 유명한 트레킹 길이에요. 아 신발에 물 들어가 있는 거 킹 받는다. 한번 빼야겠어. 근데 물 다시 뺄 필요 없는 게 계속 젖을 거야. 오케이! 몰랐네! 와 아마존 같다 아마존. 여기 그거 같은데? 내셔널 지오그래픽? 와 트레킹 진짜 와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형 여기 그거다? 뭐? 여기는 형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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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다리! 아니, 조심히 에? 짐길? 아니 봉숭아뼈 아니 복숭아뼈 봉숭아뼈 복숭아뼈 뼈가 있네 복숭아뼈 와 진짜 야 현석이 형 어? 아까 신발에 물 왜 뺀? 내 말이 아니 됐다 이제 캠핑장 아 캠핑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나올 때 됐는데 나올 때 됐는데 아 트레킹 힘드네 와 여기 물 진짜다 와 그림이다 진짜 여기 너무 예쁘다 와 뭐야 이건? 진짜 그림이다 자연이 살아 숨 쉬는구나. 아, 물소리. 좋다. 근데 진짜 재밌지 않아? 나 지난번에 왔을 때 너무 재밌게 걸었거든. 좋아요. 너무 시원해. 서울에서 즐길 수 없는 것. 아우, 새소리. 아, 좋다. 오, 난리다, 난리. 현석이 형, 여기는 그것도 안 된다. 통신도 안 잡힌다. 안 잡혀? 어, 여기 안 잡혀. 진짜요? 진짜 확실한 곳이구만. 확실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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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창피한 거잖아. 창피한 거잖아. 알아. 아, 관심 안 가지고 있어요. 천천히 해라. 안 보고 있어. 아, 좀 무서워. 방금 솔직히 사기 좀 떨어졌어. 어. 하나, 둘, 셋! 오케이. 아, 잘했다. 아, 오늘 폼 다 죽네. 포인. 그렇지. 와! 포인 이러고 있을 때 알아봤다. 나 이거 진짜 얼굴 세수할 것 같다. 내 생각에 너희들 다른 거 광고는 많이 찍을 것 같은데 아웃도어는 끝났어. 까비. 오, 안 짜네? 당연하지. 개봉물이 왜 짜요? 아니, 아웃도어 광고처럼 팍팍팍팍 나가줘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한번 할래? 아웃도어 광고? 우리가 멋있게 찍어줄게, 저기서. 어떡해요? 안 멋있으면 만약에 그냥 안 찍은 것처럼 또 우리 그냥 타닥하고 그냥 날릴게. 형, 이거 형, 이거 기본이야, 형. 아웃도어 이거는 형. 가방을 이렇게 잡아야 돼. 이게 기본이야. 나는 준비가 돼 있다. 갈까요? 액션.
우린 저도 못해. 저도 못해. 대기실로. 잠깐만, 대기실로 이동. 아니야, 나는 믿어. 네 이걸 살려주실 거라 믿어. 이거 어떻게 살려야 되냐, 이걸. 야, 이거 끝이 없는데? 와, 끝이 없네. 계곡 끝을 아유. 모르고. 얼마 남았어요? 이제 반 왔으려나? 반 조금 못 온 것 같아. 아, 진짜 힘들다. 아니? 아니? 왜 강수 작가님 안 오셨는지 알겠다. 왜 보현 PD님 안 오셨는지 알겠어. 강수 작가님 오늘 머리에 제품 하셨잖아. 새소리도 좋고, 새소리 들으니까 치킨 먹고 싶다. 우리 여기 좀 앉아서 쉴까 봐. 아, 생라면 지금 먹어야겠다. 지금이다. 힘들지 않아. 지칠 뿐이지. 힘들진 않아. 와,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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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고 가겠다. 제가 오늘 다섯 번 이상 튕긴다. 뭐 있을까요? 다섯 번 이상 튀기면 가방 들어주기? 오, 가방 들어주기 진짜 오랜만이다. 여기서 연습 한번 해볼게요. 네 번. 가자. 오히려 무거운 게 이 느낌으로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 난리다 난리. 이렇게 먹기. 한 번! 방금 봤어? 다섯 개 넘게 했어. 살짝 해도 그렇게 되는데? 살짝 했을 때 다섯 개. 저 더 살짝 해서 일곱 개. 그렇죠! 네. 그렇죠! 48,000번! 됐다! 이상도 한마디 하세요. 네, 아 백두대간 트레일 인재편. 인재 계신 시민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예, 좋은 돌, 예, 좋은 강. 아 이게 아웃도어 광고네. 바람 맞으면서. 아 진짜 문정아, 난 글렀어. 또 그 삼겹살 소뚜껑 삼겹살만큼 맛있겠다 또. 조용하지? 우와, 왜 이렇게 조용해? 와, 최소 오디오 5분 이상 비었다 방금. 모두가. 안녕하세요. 편집하실 때 재밌으시라고 영상 편지 하나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어요. 끝. 힘들어? 왜? 왜? 아니야. 힘들면 또 쉬어, 여기서. 제 자신이 허락하지 않아요. 허락을 못 받았어요, 지금. 제 자신한테. 허락해? 안 되는데, 심장이 허락하지 않아요. 심장이 허락하지 않으면 가야지. 형, 사방 둘러봐. 나갈 길이 없어. 조난당하면 이런 느낌이겠지? 와, 근데 끝이 안 보인다. 여기 아까 왔던 데 아니야? 저희 조난당한 거 아니에요? 여기 아까 왔던 데 같은데? 아니, 왜 같은 길 계속 걷는 거 같지 나? 그니까. 저 돌 아까 본 돌 아니야? 거. 타임! 아 진짜 타임! 이거 아까 본 거잖아. 아까 본 거잖아. 야, 아까 본 거 맞잖아. 이거 아까 본 거 아니야? 저희 거기잖아, 처음 시작할 때. 잠깐만. 이거 틀어보셔 줘. 이거 아까 봤어. 야, 어디야? 그냥 인도 나오면 진짜 감격할 것 같아. 뭐지? 진짜 정령 이게 우리가 아까 왔던 길이 아니라는 건가? 어? 길이 넓어지고 있는데? 땅이 예뻐져! 근데 진짜 땅이 많이 고와졌다, 진짜요. 진짜 딱 나가면 나도! 집이다, 집! 전선이다, 전선! 전기 전선이다. 전봇대다, 전봇대. 전봇대가 이렇게 반가울 일이야? 봇대야! 전봇대!
없을까? 아, 고생하셨습니다. 인간 승리. 승리! 식은 죽 먹긴 해요. 식은 죽 많이 먹었습니다. 아, 힘든 척 좀 했는데. 그러니까. 아, 이 정도면 안 되죠. 아, 나 진짜 어떡하지? 저, 아니, 저 앞에서 산 있는데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아, 일단 밥 먹을까요? 아, 맞아. 별거 없었다. 어. 30km 했었는데 될까? 근데 아, 계룡산도 막지 못했네, 트레저를. 어. 계룡산은 아, 뭐야? 계룡산 아니에요, 여기? 뭐야? 소뚜껑 또 있네? 자, 일단은 우리 트레킹하느라 너무 수고했고 이번 라면은 사실 어떤 때 라면을 끓여 먹으면 제일 맛있나에 대한 연구를 좀 꽤나 해봤었잖아요. 네, 네. 오늘은 라면은 뭐니뭐니 해도 남이 끓여주는 라면이 제일 맛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히 여러분을 위해서 라면을 끓여드릴까 합니다. 어? 에이, 진짜요? 왜요? 진짜요? 그냥 옆에서 맛있게 드셔주시기만 하면 돼요. 근데 나는 사골 국물을 좀 부어서 라면을 끓여 먹거든. 근데 이 사리곰탕에다가 그냥 라면 끓여서 드시는 분들 진짜 많더라. 그리고 이거는 카메라 감독님이랑 다 엄청 고생했잖아. 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먹을 거거든. 아,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다섯 개 끓일게. 네. 네. 물 1000ml, 사골 1000ml 들어갔어. 네. 썰어드릴까요? 파라도 좀 썰어줘. 또 나의 칼질에 또 많이들 반하시면 어떡하지? 빨리 끓어라, 불아 눈치 있으면. 아침에 오늘 뭐 먹고 왔어, 근데? 저는 커피 한 잔. 아, 진짜로? 네. 나 항정살 떴다. 아, 좋네. 글램핑 온 거 같고. 그러니까 이제 라면을 누가 끓여주고. 오, 이게 진짜. 아, 너무 맛있겠다. 아!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다진 마늘이 들어갑니다. 아, 이거 중요하다. 간국자? 간국자. 나 원래 신라면 못 먹었었는데. 네? 괜찮았어? 어, 못 먹었잖아, 나. 낙기들 하면서 신라면의 맛을 알아버렸어. 이거 먹고 모자라면 라면 샤브샤브라고 했어요. 라면 샤브샤브. 면만 계속 넣어서 계속 새로 끓여 먹는다. 국물은 약간... 점점 진해지고 충얼. 어, 맛있어. 어, 야, 냄새 너무 좋다. 그러니까. 어, 근데 왜 진짜 부대찌개 냄새 나지? 이 사골 냄새. 다진 마늘 때문에 그런가? 이제 파를 넣겠습니다. 아, 오케이. 와, 진짜 와, 파 양도 많아 보이지 않아? 라면이 많이 넣어서. 그리고 마지막 후추는 전문가니까. 아, 후추는 전문가요? 저는 안 먹어. 노루 후추라고요. 안 먹어요. 딱딱. 하나, 둘, 셋. 아, 넷. 네. 아, 다섯. 아, 여섯. 오케이. 아, 맛있겠다. 아, 라면 누가 만들었을까? 너무 배고프다. 아. 자, 오세요. 된 것 같습니다. 네. 드셔야 됩니다, 이제. 감독님, 진짜 오세요. 카메라 감독님, 들어오세요. 잠깐 여기 김치 와 차도 좀 얹어가지고 요 정도 요 정도 네. 어 현석 씨 형 빨리 자 잠깐 먼저 드시고 맛있게 드세요. 됐습니다. 심각하다, 심각해. 와. 어우, 맛있다. 이거 약간 근데... 사골향이 나니까 좀 맛있지 않나? 예. 다진 마늘도 잘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진짜 맛있어요. 확실히 고생을 하니까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와와 남이 끓여주셔서 간 이렇게 맛이 라면 진짜 계속 덮어서 드세요. 배부를 때까지 계속 끓일게요. 건져가 건져가. 어. 한 4개 더 끓여야 될 것 같은데. 감독님도 손 모양이 너무 기다리고 계셔 보면. 한 6개 끓일까요? 제가 다 먹을게요. 오케이. 와, 리필되는 게 이렇게 설렐 일이야?
사실 얘들도 지금 엄청 먹고 싶을 텐데 우리가 다 막 너무 그냥 먹어 치워가지고. 아니요. 근데 원래 형제 많은 집에서 자라면 이런 식이거든. 아. 이번 판도 아마 우리 안 봐줄 것 같아 지금 감독님. 진짜 봐주죠. 엄청 좋아요. 배고프셔가지고 네. 빨리빨리 건져 먹는 게 네. 나아요. 오케이 오케이. 저 안 받습니다. 다 들어가고 좀 후추만 넣으면 이제 될 것 같아요. 자, 거기 먹을까요? 먹을까요? 레스키리. 지훈이 형사가 우리 이제 봐주는 거 없다? 네. 지금 전쟁이야. 저희도 안 받으려요. 아, 저 진짜 가요? 네, 저희도 안 받으려요. 저 진짜 해요. 진짜요? 나는 진짜 몰라. 그냥 먹을 거야. 난 몰라. 우리 진짜 지금 다 네. 배고파.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카메라 등 좀 지겠습니다. 미안해. 등 좀 지겠습니다. 와. 크루체인지. 팝. 현석이 근데 약간 치사한 건 있다. 왜요? 아니, 그런다고 해. 그는 난 전혀. 그냥 아 그렇게 뜬다? 전략 나 그러네. 진짜 나 진짜 못 줘 진짜 안 봐주네요. 와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까 거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 일로 와 너무 뜨거. 좋다. 이 너무 맛있다. 그러니까 아 현석이는 밥 안 먹어도 되지 않아? 그 정도면? 아니요. 어, 그 정도 목까지 차오를 것 같은데. 아니요. 밥 바로 가겠습니다. 우리 걸은 거에 비해서 더 많은 칼로리를 먹고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이제 얇게 펴봐봐. 아예 미치겠다. 저도 참기름을 잘 둘러야겠죠? 이게 김가루인지 볶음밥인지 모를 정도로 넣어줘야 이제 조금 맛이 나죠, 김가루가. 이제 섞어서 그냥 먹으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와, 누룽지가. 누룽지. 야, 진짜 고깃집에서 먹는 것 같다. 와, 숟가락 몇 개가 달려드는데. 아, 고깃집에서 먹는 볶음밥이 똑같은 맛 난다. 와. 밥도 완벽하게 익었네. 네. 와. 살아있다. 어우 맛있다. 진짜로 맛있다. 어떤 맛인지 좀 얘기해. 맛있다만 하시고. 여기 본분을 잊고 있었어. 말을 안 할 만큼 맛있다는. 말이 안 나와. 너무 맛있었어. 밥이 너무 진.. 아 라면이 너무 진했어. 제 거 좀 드릴까요? 아니. 맛 평가를 좀 해주세요. 그냥 너무 맛있는 맛. 맛의 정점. 소리야. 라죽으로 한 게 좋은 것 같아요. 감독님들은 어떠세요? 곰탕 맛이 녹진하게 그냥 바바리 쓰려주고. 녹진하게! 녹진하게란 단어! 스킬! 하나 배웁니다. 방송밥 드신 지가 꽤 됐기 때문에 우리가 저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국물이 되게 진했거든요. 짠 게 아니어서. 진해서. 맞아, 짜지 않았어. 그냥 라면은 다진 만에 들어간 게 난 너무 좋았고 사골도 사골인데 근데 밥이 오늘은 압승인 것 같다. 지금 보면 라면을 몇 개 먹은 거지? 11봉지? 11봉지 그리고 밥 5개. 아 진짜 맛있다. 잘 먹었습니다. 오늘 우리 지금 여기서 이제 잘 거잖아? 텐트 쳐야죠 이제. 감독님들은 10시에 무조건 퇴근하실 거거든? 저는 가구 잘 만져요. 뭐 3분 요리 같은 느낌으로 그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쿠라쿠 걸피고 잘하면 되겠다, 야. 오, 부실공사. 야, 당기지 마요. 나 손가락. 텐트가 약간 불량하네요, 태도가. 자꾸 빠지네? 하기 싫어? 캠핑 요리하면서 뭐 술 한잔 먹고 하는 게 캠핑의 맛이잖아, 사실은. Yes. 오케이, 손맛. 굿. 손맛까지. 솔직히 엄마보다 잘 만든 것 같아, 미안해. 제가 웬만한 음식점보다 잘하는 것 같습니다. 자. 해장 라면을 만들려고 합니다. 밤 10시 30분에 여러분들의 침샘만 자극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맛이 없으면 전 진짜 락기도 한 자격이 없는 사람. 아.
산을 오르고 거친 강을 건너고 깊은 골짜기를 넘어서 생의 끝자락이 닿을 곳으로